북한의 독립 취소 가능성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논리 맥락으로 따졌을 때는 자 소송 요건에서는 다시 한번 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소송 구조에서는 소송 요건이 있죠. 소송 요건을 갖추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본안 소송 계속 중에도 가구제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소송 요건을 갖췄을 때 소재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쯤에다가 가구제를 집어넣죠. 물론 소재기 이후에도 할 수 있지만 본안 판단을 하고 본안 판단은 심리 과정을 거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서가 나오죠. 그리고 판결의 효력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 소송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소송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과쟁성이다. 독립쟁송 가능성이다. 본안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건 부관의 한계의 문제다. 판결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로서 독립 취소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판결의 효력은 보통 우리가 기판력 기속력 여기서 나오겠죠. 이게 논리적 순서다. 이런 걸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 사항까지 사항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립 취소 가능성 관련해서는 부당 같은 경우는 판례는 독립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고 기타 부관은 소송 요건을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